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76번 다음 중 자동차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실제로 정지할 때까지의 정지 거리가 가장 길어질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는 했습니다.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아요. 엑셀에서 밟대서 브레이크까지 가져가면 그때부터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하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0으로 만드는 제동 거리까지 포함을 하면 정지 거리가 되는 거죠. 그게 길어질 수 있는 경우 언제냐 하는 거죠. 차의 중량이 상대적으로 가볍다. 가벼우면 정지거리가 더 짧아지죠. 그리고 차량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그러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정지거리는 더 길어지죠. 이건 왜 이렇게 알 수 있냐면 정지거리를 산출하는 시기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정지거리 산출 시기거든요. 이게 실제 정지거리를 산정하는 시기예요. 미니멈 스탑 사이트 디스턴스라고 하는데 산정할 때 보면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럼 여기 속도가 제곱으로 증가해서 더해지기 때문에 훨씬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타이어를 새로 구입해서 장착을 했다 그러면 마찰력이 증가하겠죠. 프릭션 팩터라고 부르는 마찰력이 증가해서 분모가 커져요. 분모가 커지면 요 자체가 작은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정지거리가 줄어들게 돼요. 요거는 아니에요. 또 과로 및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요게 증가해요. TR이 뭐냐면 time of reaction, 반응 시간이라는 거거든요. 요 반응 시간이 과로 음주하게 되면 급격히 증가하게 되죠. 바로 보고 바로 반응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브레이크도 천천히 밟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음주운전하면 TR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값이 커져요. 그래서 MSS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정지거리가 길어질 수 있는 경우는 속도가 빠를 때하고 음주운전했을 때 2번과 4번이 답이 되겠네요. 477번 자동차 승차 인원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했습니다. 고속도로 운행 승합차는 승차 정원 이내를 초과할 수 없죠? 당연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에 명시된 승차 정원은 운전자를 제외한 인원이다? 아니에요. 운전자도 사람입니다. 포함해줘야 돼요.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승차 정원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출발지 경찰서장한테 허가를 받습니다. 승차 정원 초과 시 도착지 관할 경찰서장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 도착지가 틀렸어요. 출발지에 경찰서장한테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맞는 거 두 개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1번 고속도로 운행 승합차는 승차 정원 이내를 초과할 수 없다와 3번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허가를 받은 때는 승차 정원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다. 1번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78번 전방에 교통사고로 앞차가 급정지했을 때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정지거리 이상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거, 정지거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게 제일 안전한 운전 방법이 되겠죠. 다음에 비상전멸등을 켜고 긴급자동차를 따라서 주행을 한다. 긴급자동차 따라가는 차들 있죠. 얌체들 있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긴급차가 언제 쓸지 모르는데. 틀렸고 앞차와 추돌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감속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맞죠. 위험이 발견되면 풋브레이크와 주차브레이크를 동시에 사용하여 제동거리를 줄인다. 이거 자칫하면 차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정지거리 유지하는 것과 안전거리 확보하는 거죠. 네, 1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479번 좌석 안전띠의 착용 효과로서 맞는 두 가지는 안전띠요. 1번 충격력을 감소하여 치명적 부상을 막아준다. 안전띠의 기본적인 기능이죠.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에서는 착용 효과가 없다. 없지 않죠. 에어백도 그 에어백에 부딪히는 것도 굉장히 큰 충격이거든요. 네, 그것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죠. 바른 운전자세를 유지시켜서 운전 피로를 적게 해준다. 운전자세를 유지시키는 또 역할도 해주고. 그렇죠? 왜냐하면 딱 붙잡아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딱 해주는 거죠. 물속 추락이나 전복사고 시에는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아니죠. 왜냐면 전복사고 같은 거 났을 때는 차 내부에서 막 대굴대굴 굴러다니면서 막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막 그러면서 더 큰 부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근데 좌석 안전띠를 딱 매주게 되면 요 자리에 딱 고정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2차 충격들을 예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것도 틀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좌석 안전띠 착용 효과 두 가지 맞는 것은 충격력을 감소하여 치명적인 부상을 막아주는 것과 바른 운전 자세를 유지시켜서 운전 피로를 적게 해주는 거. 1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480번 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가까운 거리를 운행할 경우에는 큰 효과가 없으므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탑승과 동시에 무조건 착용합니다. 자동차의 승차자는 안전을 위하여 좌석 안전띠를 착용을 해야 된다. 맞죠. 어린이는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전석 옆좌석에 태우고 아니죠. 뒤에 태워야 되죠. 좌석 안전띠를 착용시키는 것이 안전하다. 좌석 안전띠를 채우되 운전석 옆좌석이 아니고 뒷좌석입니다. 뒷좌석. 긴급한 용무로 출동하는 경우 외에는 긴급자동차 운전자도 좌석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된다. 맞죠? 이런 본연의 목적 외에는 일반 차량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땐 긴급차가 아니니까 당연히 안전띠 착용을 해야 됩니다. 맞는 거 두 가지를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자동차 승차자는 안전을 위해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2번과 긴급한 용무로 충동하는 경우 외에는 긴급자동차도 좌석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된다.
4번. 2번과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81번. 교통사고 발생 시 부상자의 척추골절이 아주 심한 경우 응급처치 방법은 허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때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됩니까? 1번 직접 구조조치를 한다. 큰일 나죠 이거. 직접 구조조치 하면 큰일 나요. 왜 그러냐면 척추골절 같은 경우는 사람 등이죠. 요 척추에 신경이 이렇게 타고 내려가거든요. 여기가 골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신경을 건드려서 신경이 손상을 입게 되면 재생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하반신 마비가 되거나 전신 마비가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척추골절이 의심이 된다면은 절대 만지면 안 돼요. 전문가가 와서 또 전문적인 구호조치를 받지 않으면 2차 부상을 통해서 전신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 부상자를 갓길로 이동한다? 마찬가지로 안 되는 거죠, 이거. 후속사고 예방을 위해서 신속히 차량을 1차로로 이동을 한다? 안 되죠. 1차로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맨 오른쪽 차로, 갓길이나 우측 차로로 이동을 시켜줘야 되죠. 네, 이거 틀린 얘기고. 함부로 부상자를 옮기지 말고 응급구호센터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죠? 네, 요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응급조치를 해야 된다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이렇게 조치를 해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허리가 아프다거나 뭐 그런 척추골절이 의심된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면 절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119 부르셔가지고 앰뷸런스가 와서 조치를 할 때까지 가만히 두셔야 돼요. 움직이지 말라고 하시고요. 또 그 얘기는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척추골절이 의심될 경우 응급처치 방법은 함부로 부상자를 옮기지 말고 응급구호센터에 신고한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82번. 교통사고 발생 시 부상자의 의식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부상자가 지금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사람 알아보는지 안 알아보는지, 여기가 어딘지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부상자의 맥박 유무을 확인을 한다. 의식 상태의 맥박으로 알 수 있어요? 맥박은 있어도 제대로 의식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말을 걸어보거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보죠. 이렇게 해야 사람 좀 깨우는 거죠. 네. 너무 또 심하게 흔들거나 막 소리 지르거나 그러면 안 돼요. 말을 걸어보거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방법이 아주 적절하죠. 어느 부위에 출혈이 심한지 이렇게 막 들어보고 또 막 뒤에 돌아보고 이거 이러면 안 되죠. 네. 어떻게 또 피가 흐르고 있을지 모르고 어떻게 부러졌을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면 함부로 만지시면 또 안 돼요. 입안을 살펴서 기도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한다. 입을 어떻게 벌려요, 그죠?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눌러서 막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강압적으로 입을 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상자 의식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말을 걸거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보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483번. 교통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의 조치로 맞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현장 조치. 119및 112에 신고하고 상대 운전자와 협의하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그죠? 이게 맞는 얘기죠. 이게 또 협의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협의를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차 빼고 그러면 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죠. 반드시 신고를 먼저 하셔야 되겠고요. 현장을 표시하고 사진을 촬영한다. 그죠? 요즘은 이거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까지 촬영을 하죠. 네, 동영상이 아무래도 왜곡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장면에서 사진으로도 다시 전환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 조치를 사진보다는 동영상이 좋습니다. 네, 사진도 물론 좋죠. 그래서 동영상 찍을 수 있으면 동영상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거 맞는 방법이고요. 부상자 여부는 확인할 필요 없이 경찰이 올 때까지 현장에 있으면 된다? 있기만 하면 안 되죠. 부상자 여부를 확인을 해서 간단하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이다. 그러면 간단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응급조치. 상대 차량과는 관계없이 최대한 원거리로 이동하여 정차한다. 이거 나중에 뺑소니 얘기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차량을 이동하려고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1번에서 얘기했듯이 상대 운전자랑 협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거 두 가지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119및 112에 신고하고 상대 운전자와 협의하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현장을 표시하고 사진 촬영을 해라. 동영상까지 촬영할 수 있으면 더 좋다.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네요. 484번. 교통사고 발생 시 계속 운전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두 가지는 했습니다. 어떨 때 사고가 나고도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긴급한 환자로 수송 중인 구급차 운전자는 동승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 등을 하게 하고 계속 운전하였다. 이거 가능하죠. 도로교통법 54조 사고 발생 시 조치해 보면 긴급 자동차나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그리고 우편물 자동차 및 노면 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가벼운 감기 몸살로 병원에 가고 있어서 동승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 등을 하게 하고 계속 운전하였다. 이거는 아병 감기 몸살은 안 되죠. 왜냐하면 긴급한 경우에요. 긴급한 경우에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조치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벼운 감기 몸살이 긴급한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나는 너무 아팠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사회 통념적으로 봤을 때 가벼운 감기 몸살이 교통사고를 처리하지 않고 병원을 가야 될 정도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아요. 또 긴급 우편물을 수송하는 차량 운전자는 동승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 등을 하게 하고 계속 운전하였다. 요거 긴급 우편물 수송이 여기 들어있죠. 우편물 자동차가 긴급한 경우니까 해당을 하죠.
이거 맞는 얘기고요. 사업상 급한 거래가 있어서 동승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 등을 하게 하고 계속 운전하였다. 사업상 급한 거래요. 사업상 급한 거래가 교통사고로 처리하지 않을 사유가 될까요? 안 되죠. 네. 감기 몸살이나 뭐 사업상 급한 거래 이런 거는 해당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운전할 수 있는 경우로 오른 두 가지는 1번 긴급한 환자를 수송 중인 구급차 운전자는 할 수 있고 또 긴급 우편물을 수송하는 차량의 운전자도 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과 3번이 되겠네요.